이 시간에는 항암 치료의 진실, 항암 치료의 실태라고 그럴까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강의를 들어보셨습니다. 여기 오시기 전까지는 정말 그 모든 질병이 유전자의 변질로 생기는 것과 그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고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한 것이 질병이다. 유전자는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건강한 정상적인 세포가 유전자의 변질로 말미암아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유전자는 또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선택에 따라서 또 새로운 환경에 따라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은 치유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유전자 차원에서 원인 치료가 중요한데 그 원인 치료가 바로 뉴스타트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모든 약물 치료나 이 병원의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다. 그것은 유전자의 변질 결과로 발생된 질병 때문에 생기는 불편한 병 증세에 불과한 그 증세를 치료하는 것이 바로 증세 치료다. 그래서 옛날에 이 모든 질병이 유전자 변질로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의사들이 이 유전자를 고쳐주면 될 거 아닌가. 그래서 유전자를 고칠 수 있다는 생각을 가든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자 의학이 등장하기 전이었습니다. 후성 유전자 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게 유전자가 뭐 고칼로리로 조정이 되고 있어요. 귀신 고칼로리. 이것은 어떤 초인간적인 차원에서 조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시시각각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우리 의사들이 유전자 자체를 치료해서 병을 고치겠다는 생각을 점점 우리 의사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마침 그때 야 이게 유전자의 변질로 질병이 생기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의사가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근본적으로 왜 유전자를 고쳐주면 되니까. 그래서 의사 신문에 미국 의사 신문에 이런 만화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사들이 이때까지 치료, treating 이래가 치료입니다. 치료하는 treating the symptoms는 증세.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은 힘을 합해서 이때까지 증세만 치료하고 있었다라는 원인 치료는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주는 만화 그림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문제는 수도꼭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안 잠기니까 자꾸 싱크대에 물이 넘쳐서 방바닥이 흥건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은 어디 있는데? 수도꼭지에 있는데. 그병 때문에 생긴 증세는 방바닥이 물이 흥건히 고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사와 간호사들은 지금까지는 뭐만 하고 있었다? 걸레질만 하고 있었다. 그 증세 치료만 하고 있었다.
왜? 유전자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몰랐다. 수도꼭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수도꼭지를 고칠 수 있게 된 것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저게. 그래서 이제 이 걸레를 써보다가, 이 걸레가 잘 안 닦인다 그러면, 미제 걸레를 써다가 독일제 걸레로 바꿔보고, 독일제 걸레가 안 들으면 스위스제로 바꿔보고, 이제 이런 게 현대의학의 치료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수도꼭지, 곧 유전자 문제를 우리가 의사로서 접근해서 고칠 수 있겠다라는 것은. 그런데 유전자에 대해서 점점 더 깊이 연구해 볼수록 유전자는 이게 아무리 봐도 인간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 초인간적, 초자연적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 의사들이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연구 자체가 별로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왜 의사들이 이 유전자를 치료하는데 적극적이지 않느냐 하면,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까지도 현대의학은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환경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우리들의 선택에 반응한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뭐예요? 싫어. 그러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하던 옛날부터 유전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시대에 시작했던 증세치료를 아직까지도 뭐예요? 변함없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 참 현대의학의 심각한 딜레마죠. 그리고 이 유전자를 움직이는 힘, 특별히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어저께 배우신 무슨 힘? 생명.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생명의 존재를 인정을 해야만 결국은 유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관심이 없어요. 왜냐? 생명이다. 그 생명이 바로 진선미고, 그 진선미가 합한 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유전자의 치료는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되는 거다. 생명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면 지금까지 해온 현대의학의 치료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 그냥 드러나버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입장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때까지 계속 항암 치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옛날과 별로 다를 거 없죠. 자, 이제 항암 치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보죠. 자, 어떤 한 환자의 그 몸에서 암이 발견됐다. 암 덩어리를 다 찍어가지고 재보니까 한 5cm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5cm라는 덩어리 속에 암세포가 수백억 개 암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항암제를 투여했다. 이 말입니다. 항암제를 투여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투여하기 시작했을 때는 암이 5cm짜리가 금방 4cm로 줄고, 그럼 쑥, 뭐요? 또 3cm로 줄고. 그러더니, 그때부터는 주는 속도가 점점 느려져.
그래가지고 계속 치료를 해봤더니, 아, 이 항암제 때문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졌대. 그래서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그때 이 5cm짜리 덩어리는 2cm가 되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의사들의 입장이 참 혼란스럽습니다. 왜? 저 2cm 자식 남은, 아직도 살아남은 놈들 뭐냐, 이거지. 그렇죠? 3cm는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독한 항암제를 다 들이마시고도 이 자식들, 2cm 남은 이 자식들은 뭐예요? 살아남아있는데 왜 살아남아있냐, 이거. 죽으려면 어떻게? 다 죽어야지. 왜 다 안 죽을까요? 그게 참 이상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덩어리 속에 있는 암세포일지라도 다 이 자식들이 유전자가 조금씩 조금씩 또 달라. 마치 뭐처럼 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애가 다섯 명이 태어나면 다 똑같은 놈이 태어나요? 다 달라요?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야. 한 덩어리 안에 있는 암세포도 유전자가 조금씩 다 차이가 나서 어떤 암세포들은 아주 독종이고 악발이고 어떤 독종들은 순득이고 그래. 그래서 자 여기 남아 있는 2cm는 자식들은 뭐예요? 악발이들만 남았어.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아무리 강하게 해도 악발이들은 살아 남는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항암 치료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어떤 항암제가 암세포를 죽인다고 해도 악바리들은 죽일 수가 없구나. 그 다음에 또 이 암세포 중에 이 5cm 중에 암주기세포라는 세포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또 절대로 안 죽어요, 또. 그래서 이 악바리들이 살아남는데, 자, 이제 백혈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어떤 일정 휴식기간을 둔다. 이제 휴식기간 동안에 이 악바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뭐, 얼마나 좋아. 그렇죠? 이제는 항암제도 안 들어오고, 폭격도 끝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예요? 면역세포, T세포들은 완전히 뭐예요? 나가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 악바리들 세상이지. 그래서, 이 백혈구가 회복되는 이 시간 동안, 이 암 2cm가 3.5cm로 커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주 고생하고 항암 치료를 했는데, 결국은, 순대기들만 죽고, 악바리가 남았는데, 그 악바리가 뭐예요? 이제 3.5cm가 된 거예요. 이것이 항암 치료의 실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럼 여기서 이제 다시 항암 치료를 하죠. 하면, 이 악바리들이, 이제 이 악바리들이니까 배운수 따라 이걸 좀 더 뭐요? 더 세게 치료해야 되겠다. 네. 네. 그래도 세게 치료하면 이 3.5cm가 3.5cm가 기껏 준다고 주는데 이게 몇 cm가 되면 2.6cm가 돼. 요 놈들은 악바리.
그래서 이제 악바리들을 더 세게 치료를 했는데, 아, 그 또 살아남는 놈이 있어. 여러분들은 뭐라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독종. 네. 점점 암세포는 더 독종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역전의 용사들이. 네. 그래서 여러분이 방사선 치료를 하든 항암 치료를 하든 계속 치료를 반복할수록 암세포들은 뭐예요? 더 독해집니다. 그건 뭐나 어떤 면에서나 마찬가지죠. 농약을 뿌리면 어떻게 해? 뿌리면 뿌릴수록 어떻게 해? 네, 더 강해집니다. 얘들이. 네. 그거 꼭 같은 왜? 살아남기 위해서 유전자가 변하면서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 암세포도 살아남기 위해서 다 그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독종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또 백혈구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또 어디 휴식 기간을 가졌다. 아, 하지 보니까 이게 나중에 이게 커가지고 몇 센치가 돼요? 3.8cm가 돼요. 자, 고생 실컷 하고 여기 1차, 2차 항암치료를 했는데, 결국 5cm짜리가 어떻게? 순딩이만 다 죽고, 이게 뭐예요? 독종들이 삽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치료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시 더 세게 치료하죠. 잘 죽을까 안 죽을까? 전체로 안 죽어요. 3.8cm가 3.3cm로 조금 줄었어. 요것들은 뭐예요? 응? 요것들은, 요거는 역전의 용사들이에요. 벌써 뭐 몇 번 당해봤어요? 세 번. 역전의 용사. 이제는 겁날 거 뭐예요? 너는 겁날 거 없다,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 역전의 용사를 이제 백혈구 회복할 때까지 휴식하고는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될게? 5cm가 됐어. 이까지 오는 동안 기간이 6개월 걸렸어. 6개월 후에 보니까 뭐예요? 치료할 때마다 좀 작아졌는데 결국은 뭐예요? 같은 5cm고 이 5cm는 여기는 순디기가 60%였는데 여기는 뭐예요? 완전히 역전의 용사들이 똑같은 5cm가 된 거예요. 치료한다고 세 번이나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그리고 치료기간이 6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암 성질들만 더러워져 버렸어. 그럼 몸은 몸대로 죽나고 T세포는 T세포대로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다시 치료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사용해온 항암제를 일반 항암제라고 부릅니다. 일반 항암제를 그렇게 6개월 동안 쭉 써도 결국 뭐예요?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뭐예요? 크기도 똑같고 이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일반 항암제에 안 들어. 그러면 여기서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아, 표적 항암제가 있습니다. 표적 항암제. 그래서 일반 항암제로서는 더 이상
듣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표적 항암제를 써봅시다. 이제 그 비싸요, 그렇죠? 환자가 돈을 많이 써야 돼. 이제 표적 항암제라는 것은 유전자를 다 검사해 가지고 그 암에 딱 맞는 그런 약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암 환자들한테 적용할 수도 없어. 그래서 일단 표적 항암제를 쓸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를 좀 떼내 가지고 암세포 유전자 검사를 해 가지고 아 다행히 이 약을 쓸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아, 표적 항암제를 딱 쓰니까 이 5cm짜리가 쑥 줄어 가지고 3.5가 돼. 그리고 부작용도 아주 좋아. 이야, 대박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좀 쉬었다가 또 탁 치료하니까 또, 2cm가 돼버려. 하니까 뭐예요? 1.5cm가 돼. 쑥쑥 줄어! 이제 요 기간 동안이 5cm까지 오는 기간이 한 3개월 내지 5개월 걸려. 야, 그럼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이제 다 낫겠다. 그게 1.5cm가 또 1cm가 돼. 또 1cm가 뭐예요? 0.5cm가 돼. 이야, 이제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근데 또 이제 비싸요. 돈 많이 들어. 이제 3개월에서 5개월, 이쯤 가면 6개월. 그다음에 또 계속 표적 항암제를 쓰는데, 뭐예요? 0.9cm. 도로 뭐예요? 더러 커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암세포들이 표적 항암제에도 내성이 생기니까. 내성 안 생기는 약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내성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암세포들 자체가 자꾸 유전자가 변형이 돼가지고 자꾸 더 악바리들이 되니까 이길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도로 커지니까 또 그래도 한 번 더 써봅시다. 2cm가 돼. 그러면 표적 항암제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자? 임상실험 약을 써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실험 약이라는 것은 아직도 개발이 끝나지 않고, 안 하고, 진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또는 어떤 부작용이 나는지를 한번 실험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 약을 써보자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다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 불쌍한 환자분들은 또 그거를 지푸라기라고 잡아서 그거 하면 또 나을 수 있는가? 되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참 이 모르니까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 오는 과정이 약 1년에서 1년 6개월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혹은 2년. 그러다가 여기서 시작할 때는 아주 몸이 건강했는데 이까지 와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사람이 형편없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것이 암 치료법 실태입니다. 아시겠죠?
참, 저는 의사로서 이게 그림이 딱 보이더라고. 내가 이걸 해야 되냐. 근데 환자들은 치료 받을 때마다 뭐를 가져요? 희망을 가집니다. 아시겠죠? 그 모르니까. 그래서 이 면역력을 회복시켜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면역력을 죽이면서 치료하니까 항암 치료로는 사실상 치유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항암 치료로 암이 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진짜 암이 날 수 있는 경우는 나의 약해졌던 면역력이 회복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항암 치료로 낫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원칙상 항암 치료로는 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는 항암 치료 받고 낫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받은 항암 치료 때문에 그 사람이 난 게 아니고 뭔가 어떤 특별한 이유로 그 사람의 면역력이 뭐예요? 회복됐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낫지. 예.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한 번 제가 서울서 서울 시내에서 이 암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깥에 뭐 이상구 박사 뭐 건강 강의 뭐 오늘은 암에 대해서 뭐 딱 이렇게 붙여놨는데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2시간 강의를 하는데 한 11시 반쯤 돼서 강의 끝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 한 65세 정도 된 남자분이 아주 혈색도 좋고 건강해요. 딱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보기에 혈색도 좋으시고 아주 건강하신 분인데 암에 관심이 많으신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분 하는 말이 아 제가 암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나으셨냐? 그랬더니 아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의사를 아주 인류 의사를 만났대. 그래서 그 의사가 항암 치료를 잘 해줘가지고 나왔대요. 제가 그거 고지 듣게 안 고지 듣게. 그거는 그 사람의 오해야. 의사가 항암 치료로는 암 환자를 완치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나아버린 이유.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3년 전이래요. 그래서 아직도 재발 안 하고 깨끗하게.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의사를 잘 만나가지고 최고로 좋은 약을 써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또 그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던졌어요. 그 암에 걸리고 나서 선생님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물론이죠. 어떤 면에서 변화가 생겼냐? 그랬더니 자기는 사업만 했다 하면은 성공을 많이 한대. 어디 투자했다 하면 돈 벌고. 그래가지고 돈을 참 많이 벌었대. 많이 벌었는데, 그, 암 진단을 받을 당시는, 사업을 한꺼번에 두 개를 벌려가지고, 진짜 정신을 못 차렸대. 밥도 제때 못 먹고, 막,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받고. 그래서 이제 암에 탁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만 생각을 해봤대요.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을까? 보니까 정신없이 내가 살고 있구나. 나쁜 거 술만 자꾸 먹고, 음식도 먹고, 건강하게 안 먹고, 나쁘다는 건 뭐, 제때도 안 먹고, 뭐, 시도 때도 없이 먹고. 이러니까 내가 암에 걸렸지. 거기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제 판단을 올바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 자기가 생각해 보니 내가 미쳤나 싶더래요. 돈을 그동안 많이 벌었는데 내가 뭐를 미쳤다고 또 더 벌으려고 이렇게 사업을 두 개씩이나 벌려가지고 이렇게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이런 죽을 병에 다 걸렸냐. 나도 웃긴다. 그래서 지금부터 뭐예요? 안 해. 사업 안 해. 그래서 아들한테 다 뭐예요? 완전히 넘겨주고 자기는 그때부터 이제 그러고 있는 차에 어떤 사람이 강의 테이프 한번 들어보라고. 그게 바로 제 테이프였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하고 현미밥 먹고 제식 건강식 하면서 살았는데 3년 동안 재발을 했대. 그러면 그 사람이 면역력이 강해져서 낫겠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낫겠어요? 그렇죠. 그게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올바른 판단을 어떻게 딱 한다고.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제 생각에는 이건희 씨 같은 분도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해요. 이건희 씨 폐암 말기였잖아요. 그게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암은 싹 없어졌거든요. 지금은 뭐 문제 때문에? 심장 문제 때문에 이제 병원에 뭐 아직도 있는 모양인데. 예. 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국에서는 치료 불가. 해가지고 어디 갔어요? 미국 갔어요. 미국의 그 MD 앤더슨 캔서 센터, 암센터라는 아마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암센터 가서 치료받았어요. 근데 뭐, 그, 아무리 뭐,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 봐야,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 근데 그 미국 갔다 와서, 하여튼 간에 다 나버렸어. 암 소식 없어. 그렇죠. 폐암 말기가 10년 이상, 15년 정도 살았다면, 그건 나버린 거예요. 왜 났을까요? 아, 돈이 좋다, 역시. 돈 많으니까 뭐 MD 앤더슨 암센터 가서 치료하면 낫겠네. 아니 참만의 말씀. 다 같은 약 썼는데. 그렇죠? 왜 낫겠어요? 이건희 씨 같은 사람들은 문제에 대하여 철저히 분석합니다. 그 근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업도 그렇게 분석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원인부터 어떻게 발본색원 하는 거야. 왜 원인을 제거하면 낫는다는 걸 아는 거야. 벌써 기업에서 배운 거야. 몸도 그래. 원인을 발견하면 돼. 그래서 암에 대해서 연구 안 해봤겠어요? 아, 내가 암 걸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술 자꾸 먹고 담배 자꾸 피우고 그거 어떻게 할게? 싹 정리하고 건강식 시작.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간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마치 항암 그들이 받았던 병원 항암 치료 때문에 나은 걸로 일반인들이 뭐예요? 착각을 하고 본인들도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코스로 가서는 절대로 암 치료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에는 통계가 있죠. 통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알고 싶어하는 통계 숫자는 치유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같이 이런 정도의 암 환자가 100명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병원 삼성병원에서 해주시는 그런 항암치료로는 100명 중에 몇 명이 치유됩니까? 라는 통계를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통계는 있을까 없을까? 그런 통계 자체가 없어요. 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유율 통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암 환자들에게 있는 통계는 치유율 통계가 아니고 생존율 통계입니다. 생존하는 율, 생존율이 30%라는 거하고 치유율이 30%라는 거, 이 말이 완전히 달라요. 치유율이 30%라는 말은 100명 중에 이 치료를 받으면 100명 중에 30명이 뭐예요? 치유된다. 는 통계고. 근데 그건 없어요. 100명 중에 30%는 생존율이 30%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치료를 받으면 5년, 낫지는 않은데, 치유는 안 되는데, 그래도 5년 이내 죽지 않을 확률이 30%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5년 지나도 암은 있긴 있는데 아직은 뭐예요? 안 죽는 확률이 30%다 이 말이에요. 암이 낫는 치유되는 통계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자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치유율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면 의사 선생님 쪽에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몇 프로나 낫습니까? 환자가 묻는 것은 무슨 율? 치유율을 물었는데 의사 선생님의 대답은 뭐게? 생존율을 대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환자 측에서는 그 생존율을 무슨 율이라고 또 치유율로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그래? 30%가 낫는다고? 그럼 해봐야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의사 선생님들이 낫지는 않고 5년 동안 살 수 있는 생존율이 30%입니다. 이렇게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예, 그거를 뭐 고의로 안 해주는 건 아니겠죠. 왜? 의사들은 생존율을 얘기해 주니까. 또 환자들 입장에서 뭐예요? 그걸 치유율로 받아들이는 거는 환자들의 잘못이지.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친절하게, 자세하게, 쉽게,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 안 잡아먹어? 지금 막 환자가 또 막 기다리고 있는데, 5분 만에 한 사람씩 뭐예요? 1분, 2분이에요. 그 1분, 2분, 그거 만나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고. 참,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완치됐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완치다! 의사 입장에서도, 자, 완치됐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어요. 이제 암은 당신 몸에서 이제 뭐예요?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하면, 연기암이라는 거야. 연기암.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상피내암이라는 암이 있습니다. 자, 암은 연기가 있고 연기보다 더 악화되면 뭐예요? 1기, 자, 2기, 3기, 4기를 말기라 그래요. 연기는 연기고 자, 1기, 2기 같으면 초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연기암은 어떤 암이냐 하면 면역력이, 환자의 면역력이 아직도 뭐예요? 많이 망가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암세포가 생기긴 생겼는데 이 암세포가 자유스럽게 까불고 댕길 수가 없을 만큼 면역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유지되고 있을 때 암세포들이 자 이거 T세포 눈치를 살피니까 얘들이 만만찮아. 자기들이 마음 놓고 나를 댕길 수가 뭐예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이 T세포들이 그래도 꽤 강하니까 자기들을 찾아내면 어떻게? 자기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암세포들이 딱 자기들끼리 모여요. 모여가지고 우리 숨자. 그래서 딱 활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들도 상황이 나쁘면 암세포들에게 나쁜 상황이라는 것은 무슨 상황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이 그래서 이 우리 몸속에 암이 있을 때 여러분의 면역력에 대하여 암세포들은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면역력이 조금이라도 약해졌다 하면 뭐예요? 아, 나와서 돌아다녀요. 면역력이 조금 강해진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야, 행동 중지.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이 딱 잡히잖아요. 자, 암세포 쪽에서 판단할 때 이 지금 T세포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그러면 그때부터 암세포들은 동면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암사기일지라도 말기일지라도 여러분의 면역력만 쫙 뉴스타트 통해서 유전자가 착착착착 켜지면서 면역력만 점점 강해지면 암은 활동량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점점 떨어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면역력은 올라가고 암은 내려오고 이래서 딱 균형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암세포는 안 되겠다. 우리는 지금부터 동면 상태로 들어가다. 이것을 이런 상황을 암 동면 상태라고 그럽니다. 아마 오늘쯤은 동면을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암도 동면 상태만 들어가도 예를 들어서 3개월 전에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 이 항암 치료가 아무래도 안 됐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뭐 더 이상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이제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6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사의 입장에서 볼 때는 통계적으로 아, 이 정도면 6개월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판단이 나더라도 면역력이 어떻게 뉴스타트에 와서 면역력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면 암은 활동량이 뭐예요? 자, 떨어져서 뉴스타트 시작한 지 한 달이 되면 균형 상태가 돼. 그러면 암은 활동 총정지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동면 상태로 들어가. 그 동면 상태가 그 동면 상태로 안 들어갔더라면 즉 다시 말해서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았더라면 6개월 이내
근데 면역력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동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6개월에 끝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지나서 1년, 2년, 5년, 10년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동면 상태. 제가 그런 분을 한번 이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아주 이분이 유명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6개월 선고를 받고, 항암 치료에 실패해가지고,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자, 이분이에요. 이분이, 영동 세브란스 병원 암센터 소장입니다. 여러분, 암센터 소장님이라면,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 수준의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네. 사람이 2003년에 대장암 말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 네.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6개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 2003년도에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분이 2016년인가, 그렇죠. 거의 13년을 살았어요. 왜? 왜? 암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서 13년을 살았다고. 자, 그런데 그동안에 그 12, 3년 동안에 몇 번 재발했다고? 예. 그러니까 11번 재발했다는 말은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 면역력이 또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암이 뭐예요? 또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거를 11번 했다 이거야. 예. 근데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항암 치료를 하다가 1년 만에 대장암 3기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결국 뭐 좋아지는 듯 하다가 한 1년 지나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말기가 돼버린 게 4기가.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뭐 대장암에는 뚜렷한 무슨 표적 치료제도 별로 없고 그래요. 그래서 관두자.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이제 판정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은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내가 암 환자가 돼서 이렇게 이제 6개월밖에 안 남게 됐냐. 결론이 뭐게? 이 사람이 이제 병 걸려서 투병기를 책을 썼어요. 그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봤어. 그 책 이름이 희대 소망이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름이 희대 교수야. 그래서 자기는 희망으로 소망으로 투병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보면 자세히 기록을 했어요. 꼼꼼하게. 그래서 이제 내가 너무 뭐만 보고 살았다? 암만 보고 살았다. 크, 뭐 전진, 성공, 그렇죠? 크, 살다가 이렇게 됐구나. 그러다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내 인생에. 그러면 남은 6개월 동안이 남아, 내가.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성공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살다가 가자.
무슨 뜻을 품었어? 네, 사랑의 뜻을 품은 거야. 네. 그래서 이분이 암 카페니 또는 그 극동 방송 이분이 아주 신실한 침례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암 상담을 하고 그 생활을 시작했는데 누가 예 네. 건강식을 해야 된다. 현미를 먹어라. 채식을 해라. 노래를 불러라. 긍정적이 되라. 웃어라. 여러분, 보세요. 이분 인상이 이러니까, 예? 열한 번 재발해도 십몇 년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6개월이 지났어. 봉사 생활 하다가 또 이제 운동하고 이제 건강식하고 이러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턱 찍어보니까 쑥 좋아진 거야. 여러분들이 쑥 좋아졌다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어? 자, 내가 이제 알았다. 이대로만 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이 암 전문 의사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와, 좋아졌네. 그러면 또 치료해도 되겠네. 네. 불행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또 치료한 거야. 또 치료하니 치료받다가 보니까 뭐예요? 그동안에 간신히 뭐예요? 면역력을 올려놨는데 그게 또 면역력이 파괴되니까 또 재발한 거예요. 이래서 그 시소 게임을 11번 했다 이 말이에요. 네. 참 안타깝죠. 그렇죠? 그래서 11번 재발하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금방 이희대 교수도 제 연세대학교 의과대 후배죠. 이 김선규 맞아. 김선규 의사도 아마 이희대 교수하고 거의 동기 아니면 한 2, 3년 차이 날 거예요. 그 사람도 아주 유명해졌어. 방송에 많이 나오고. 사람도 이제 그 일산에서 병원을 개업하던 의사인데, 대장암, 직장암에 걸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뭐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이제 대변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 일단 수술하고 나는 항암 치료는 뭐예요? 안 받게 돼서 지리산으로 갔어. 그래서 철저히 환경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해가지고 완전히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완전히 회복해서 지금도 뭐예요?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암 전문의가 아니라서 다행이지. 그렇죠? 예. 네. 이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보면서, 이게 이 조선일보 이게 나온 게 2007년인데, 지금 벌써 12년 전 아니에요.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생활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즉, 외부적 환경을 바꾸고, 뭐예요? 내면의 환경을 바꾸면 유전자는 정상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연기암일 경우는, 이제 암이 막 시작하는 판에
이제 면역력이 약해져서 암세포가 막 이제 매일매일 안 죽고 이제 점점 숫자가 많아져가면서 덩어리가 생겼는데 그 덩어리가 1cm 미만이고 그런데 보니까 이 환자의 면역력이 자꾸 조금씩 강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부터는 돌아다니면 안 되겠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이 막을 형성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암 덩어리라면 암세포 덩어리라면 이렇게 막을 만들어서 자기를 탁 둘러싸서 보호막을 쳐요. 그래서 활동을 정지하고 딱 동멸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으로는 이런 암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런 암을 자주 발견합니다. 왜? 뭐 때문에? 그 정기 건강검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발견되면 참 솔직히 대박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견되면 이게 연기면 어떻게 하면 돼? 1cm밖에 안 돼요. 싹 도려내버리면 돼. 도려내버리면 완치지. 완치지. 그래서 이제 완치되는 거예요. 그 한국에서는, 한국 환자들은 겁이 많으니까 싹 도려내고 그 부위에다가 또 방사선을 좀 쬐주고 이제 진짜. 혹시나 몰라서 방사선 쬐주고 막 그래서 이제 완치다. 맞아요. 완치 맞아. 근데 그거는 완전한 치료라는 면에서 완치지, 완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왜 그래요? 그렇죠. 원인은 모르니까. 원인은 제가 아나. 그래서 내가 왜,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연기암이 다 생겼냐. 이제 이거를 따져야 되는데. 대박! 그럼 친구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지독히 운이 좋은 년이야. 그러면 이제 이 환자는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니?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은데, 그죠? 내가 누구니? 그러면, 야, 한턱 쏴라. 어디 갈래? 삼겹살 집에 가자. 이래가지고 생활, 음식, 뭐 바꾼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뭐예요? 대박이라고. 그래 가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뭐예요? 아침 이슬도 한 몇 잔 걸치고 이래가지고 면역력을 더 약화시키네. 알코올 술이 들어가고 기름기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면역력은 또 약화돼요. 그러니까 그 면역 약화되면 그 전에도 뭐예요? 암이 생겼던 사람인데 그렇죠? 그럼 또 생기면 그때 또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암 액땜했어. 나는 이제 평생 암 걸릴 일 뭐예요? 없다. 이렇게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나게 마음대로 살자. 왜? 나는 암 한번 걸렸다가 완치됐으니까. 그런데 한 2년 후에 보면 이상하게 허리가 아파. 뭐 척추 이상 있나? 그래서 찍어보니까 이상하, 섹스활동 이상하다. 알고 보니까 이상하다 해서 유방을 보는 거. 유방에 삼기암이 있어. 그 암이 척추로 전이가 된 거. 여러분, 이래서 원인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바보짓이냐 말이야. 그래서 그냥 그 연기암만 도려내고. 그 얼마나 바보 같아. 그렇죠. 도려내기는, 내는 거는 상관없는데, 결국 도려내고 나서 뭐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요? 뉴 스타트를 해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의사들이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지금 형편으로 그렇지가 못한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 환자들도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왜 이런 암에 걸리게 됐냐?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몸에 암이 생겼는데 그 원인도 모르고 그냥 삼겹살 집에 가서 예? 술 한잔 하고 그럴 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 원인을 추구해서 원인을 제거한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선규 의사만 보더라도 한번 보시면 그 다음에 여기 그 수기가 그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보고 미쳤다고 했다. 의사가 쓸데없는 고집을 피운다면 왜 항암 치료 안 하겠다니까? 왜 의사가 왜 그런 쓸데없는 고집을 피우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며 애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 애원하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마누라였겠죠. 그렇죠. 김성규 의사 씨의 생각은 확고했다. 아무리 손익계산을 해도 항암치료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자 지금 김성규 의사의 그 당시 상황으로는 항암치료해서 몇 개월 더 살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지 낫기 위해서 항암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죠? 이게 치료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뭐예요? 뭐 6개월에서 1년이다. 그러면 치료하면 뭐예요?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이 뭐 50%다.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 확률은 25%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몇 개월 더 연장하려고 항암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나 내가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 이제 그래서 보세요. 서로 항암치료로 몇 개월 더 산다고 해도 치료 과정의 고통과 삶의 질 저하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러면 항암제가 자연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 않는가. 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연 수명을 항암제가 단축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항암치료 안 하고 가만 놔두는 것보다 항암치료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히려 뭐예요? 빨리 죽는다 이렇게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무절제한 이거는 무절제한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긴 암이니. 생활 습관부터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예. 그래서 자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직장암 3기 선고를 받은 것은 개인 병원을 운영하던 1998년 5월 진료를 마치고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일이 예사였고, 술과 고기와 튀긴 음식을 좋아했고, 당시 몸무게가 몇 킬로? 100kg가 나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암에 걸리죠. 체중이 100kg나 나갔으니 그만큼 막 때려쳐먹은 거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거야.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 암. 그러니까 원인을 제거하면 낫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좋다. 난 다 놓고 3년 동안 뭐요? 지리산 들어가서 살. 그래가지고. 다 나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저녁에 이 항암 치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냐면, 이제 내일 점심 때부터 우리가 그룹 상담 하잖아요. 그런데 그룹 상담 때 뭐 물어보라 그러면 뭐 물어보게? 그렇죠? 예. 지금 끝나고 나가면 4월 28일 날 예약이 잡혀 있는데 항암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나? 그 질문 제일 많아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뭐예요? 미리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놔도 또 묻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는 왠지 안 될 것 같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바로. 부정적인 입장에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됐다면 나도 될 수 뭐예요? 있어! 딱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좋아질 수 뭐예요?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술 다 끊고 이제 그래서 맨날 술 먹던 손에는 뭐가 들렸다? 테니스채가 들렸어. 이제 테니스도 치고 이제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가지고 100kg 나가던 사람이 이렇게 뭐예요? 날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경력. 그래서 이제 부인하고 같이 보낸 시간도 행복하고 더 많아지고 자기 생활이 달라졌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암 걸린 게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암 걸린 게 대박이지. 그래서 참 이 사람 암 걸린 게 오히려 좋죠. 왜? 암 안 걸리고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거 걸렸더라면 지리산 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계속 양보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비비비비 한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뭐예요? 혈압 올라가지고 쓰러지면 중풍이다. 이제 돼가지고 또 마비가 돼가지고. 그럼 아싸리 암 걸린 게 다행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